네, 저희는 마지막 역사 탐방지 구잡 하도리까지 왔어요, 지금. 멀리도 왔죠. 제주도의 동구라면은 제일 동부 끝 지점이에요. 네, 구좌우. 아, 이렇게 또 이제 제주를 기점으로 해서 또 서지역과 동지역 좀 각기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일주도로 여행을 했는데 네. 제주도의 반쪽 북쪽을 지금 아. 우리 쪽은 이제 조천읍, 네. 구좌읍 끝까지 온 것이고 네. 또 다른 서쪽 팀은 또 네. 애월 저쪽으로 갔죠. 야, 오늘 이렇게 또 이제 팀을 나눠가지고 예. 동서를 구분해서 역사 탐방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마지막에 도착한 이곳은 구잡 하도리. 이름이 되게 이쁘지 않아요? 하도리. 예. 하도리 위에는 상도리가 있답니다. 하도리, 상도리. 예. 그나저나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바로 이곳. 이거 성벽이잖아요. 예. 그냥 보기엔 되게 그냥 운치 있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야, 그 당시에 이걸 어떻게 쌓았을까? 글쎄 말입니다. 지금 여기 높이가 이제 한 4m로, 4m, 예, 네. 보통 평균 4m. 그 와. 다음에 이 둘레는 1km예요. 둘레가 예, 1km나 돼요? 다 이제 걸으시려면 연량 좀 있어야 되죠? 이야. 근데 근데 어쩜, 그때 당시에 이런 거를 네. 뭐 별로 기구도 없는 시절에 그러게 말이에요. 514년 전에 네. 1510년 장림 목사 때 그러니까 네. 이거를 축조했다면은 아, 그때 이 주민들 아니면 그 병력들 굉장히 수고가 많았을 것 같아요. 야, 아니, 이게 과연 그 아까 선생님 말씀처럼 아무것도 장비 없이 그냥 굳이 사람의 인력으로 이거를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다 쌓았을 거란 말이죠. 이거랑 똑같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규모로 쌓은 거는 보고에 의해서 네. 길이나 이런 것은 규모는 나오고 있고 또 아까 조천진에도 말씀드렸지만 탐연술력도라는 그 화첩에 이 그림이 있어요. 별방시사라고 하는 그림인데 별방진에서 활쏘기 시합을 했다는 그것을 말해주는 건데 거기에 그림을 보면 이 안에도 뭐 이것저것 많은 집들이 있고 네, 뭐 민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쵸. 동문서문에는 민가가 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게그 역사 기록에 의해서 복원은 여기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 이곳의 이름이 되게 재밌어요. 별방진. 별방진, 별방하니까 꼭 무슨, 커피가 생각이 나는데. 아, 스타, 뭐, 이거요? 네네. 별다방. 별이 급별이 아니고, 네. 특별하다는 별입니다. 특별의 별. 특별하게 방위를 해야 된다는 뜻이 여기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예. 별방진이구나. 그것을 알려면 여기로 올라가서 네. 더 자세한 거를 좀 얘기 드릴까요? 이야, 여기. 예. 어떤 또 뷰가 예. 펼쳐질지. 별방진에 대해서를 알려면 우선 이 위에 가서 네. 이 환경을 좀 느끼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 자, 세상에. 저기 우리 아까 조천진성을 볼때 네. 그 조선시대 그 방위 시설이 관방 시설이 네. 삼성구진 있다고 아홉 했잖아요. 개의 진이 있다. 그쵸? 그 진에서 이제 조천진을 조그만한 제일 네. 작은 진이에요. 거기 규모는 아홉 개의 진 중에 제일 작은 진을 우리는 봤고 그다음 지금 여기 도착한 곳은 별방진인데 여기는 동북쪽 방향에서 그 아홉 개의 진에서는 와. 제일 규모가 크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렇게 쫙 보이시잖아요. 와. 근데 야. 그 이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김영방호소가 있어요. 네. 방위하는. 근데 우리 그 우도 저쪽에 있거든요. 지금 안 보이지만. 네. 우도에 왜구가 많이 침입해서 거기에 주둔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잠깐 있다가 제주 섬을, 이본 섬을 들어올 때 빨리 이쪽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우도에서. 그렇죠. 기다렸다. 바로 앞이니까. 그러면 김영방호소에서 달려오다 보면 여기 점령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 그 목사 때, 아, 그러면 그 김영방호소를 이쪽으로 옮겨야겠다. 그래서 여기 김영진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이제 별도로 방어를 한다 해서 별. 별방진. 예. 네. 그런 아니, 식으로 뭐, 해서 앞에 이름을 보니까. 지었어요. 우리 앞팀이 갔던 애월진, 우리 조금 전에 갔던 조천진, 여기는 그쵸. 이제 하도진이 맞는 건데, 그치. 별방진이래요. 그러니까 이름도 특이해요. 다 아홉 개의 진이 그 지역의 명칭, 마을의 이름을 땄지만, 네. 여기는 특이하게도
별방진이라고 네. 이름을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 여기 규모가 네. 생각보다 굉장히 크네요, 진짜.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 동문, 서문, 남문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네. 요 북쪽으로는 바다가 펼쳐져 있잖아요. 와. 그러니까 뭐 굳이 뭐 문이라 할 거 없이 어쨌든 바다가 펼쳐져 있는데 지금 생각을 좀 조선시대로 이렇게 연상을 해야 돼요. 네. 지금 여기 맞아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야 돼. 예, 지금이야 이쁘지만 아름다운 이 바다 전경과 여기가 해안도로가 쫙 나여 있지만 네. 그때 당시는 여기 해안도로는커녕 여기 돌밭이에요. 그냥 쭉 바다로 연결된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해안가에 접해 있는 해안성입니다. 여기가 해안성. 예. 그러니까 구진도 네. 어떤 거는 약간 내륙에 있는 것도 있어요. 명월진 같은 데 네, 네. 한림에 있는 명월진이나 수산진 이런 거는 약간 바다에서 떨어진 내륙에 있는 거고 이런 아까 조천진이나 이런 별방진, 애월진 네. 이런 거는 호구에 바로 바짝 붙어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예,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위치별로 다 특성이 있네요. 그쵸. 다 쓰임새가 있었고. 예. 그래서 제주도를 전체로 이렇게 둥그렇게 보면 아홉 개의 진이 다 이렇게 에워싸고 있고요. 네. 또 봉수대는 그 바닷가 근처에 볼록볼록 나온 그 꼭대기에 봉수대가 마련돼 있고 아까 조천 연대처럼 요렇게 나온 해안선에 나온 그 부분은 연대가 또 자리 잡고 있고 그러니까 막말로 그리고 또 이게 해안변에 환해장성이라고 해요. 환해장성. 삼별초 때문에 뭐 생기겠다는 하지만 네네. 어쨌든 그런 환해장성까지도 이렇게 연결돼 있고 그러면서 이 제주는 그야말로 방어 요새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방어의 요새다 여기는 그럴 정도로 굉장히 뻘뻘 뭉쳐서 만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 당시에 뭔가 이런 전략을 구상을 하고 예. 이런 방어진을 구축을 하고 야 우리 선조들의 그런 지혜가 생각보다 굉장히 철두철미했네요, 보니까. 그만큼 제주가 보물섬이니까 그렇죠. 네. 가장 또 이제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변방에 있다고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위치가 있는 곳이다 보니 예. 이렇게 또 더욱 더 신경을 써야만 하지 않았을까? 예. 야, 그런데 선생님. 예. 이거 뭐 일단은 뭐 전략적인 요충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 여기가 뷰가 엄청 이뻐요. 네, 지금도 예쁘지만 봄철에는 유채꽃 이런 게 많이 피어 있고 네.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알록달록 노란색 그런 것들로 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또 역사를 또 하니까 그게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야, 진짜 선생님 눈에는 이제 뭔가 이건 어떻게 지었고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정말 제주스러운 곳을 꼽으라고 하면 전 바로 이곳, 네. 구잡 하도리 별방진을 첫 번째로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 삼각형 모양의 이거. 잠깐만. 진짜 세모네요. 예. 삼각김밥 같아요. 꼭 삼각형이라기보다는 네. 이것도 그 기록에, 그 화첩에 의하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여기는 호수라고 쓰여 있어요. 거기 그 화첩에는. 그 당시에 또 이제 물을. 우리 제주도 사람이 호수라는 말은 정말 좀 어색하죠. 어색하지만 네. 호수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당연히 물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적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물이랑 또 기록에 의하면 여기 안에 물이 있다. 성 안에 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식수로 이용할 수 네. 있고. 지금도 우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 지역 사람들은 알찍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찍물? 예, 제주도의 물통, 그러니까 우물터 이런 거에 대한 물 이름이 다 있어요. 우리 사람 이름이 있듯이. 그래서 여기는 그렇구나. 알찍물이라고 하는데 이 물은 식수용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방화수가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기에 불이 나면은 안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방화수용으로 쓰여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네. 여기가 이제 짠물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좀 불안전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 도로변 밖으로 보면 우리 오늘 선생님 큰일 났다 진짜. 이거 온 김에 막 해주고 싶은 말은 많은데 또 우리의 또 분량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요? 네. 오늘 우리 저희 정말 많이 돌아왔어요. 또 우리 앞에 있던 팀들도 카드도 받아 보니까 우리 제일 이렇게 역사가 잘 깃들여지는 곳이 이렇게나 많이 있다. 예. 우리가 소개할 곳이 너무나 많다. 예.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선생님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느낌이라기보다 우리 제주도는 이렇게 방어 요새, 방어를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나라 제일 최남단에 있는 섬이고 조금 이렇게 소홀히 했지만은 옛적부터 그래도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려고 서로 자기 것이 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또 이런 역사의 현장을 알리도록 해서 더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욱더 우리가 그걸 함께 알아가야 되고 네. 널리 지켜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그쵸?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 역사탐방기에 너무나 뜻깊은 시간 우리 문경미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저희는 더욱더 앞으로 우리 제주도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지켜야 되고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필요성을 느끼면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정종호 리포터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 마지막에 소감 얘기하는데 문경미 네. 해설사님의 말 속에서 야 정말 제주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게 좀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었어요. 네. 뭔가 하나라도 더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시간이 모자라고 네, 그 옆에서 네. PD가 자꾸 끊어. 그러니까 네, 밉지 그럴 때는. 아까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이 별방지니까 조선시대 제주 동부 지역의 최대 군사 기지였다. 특별히 방어해야 되는 곳이었다. 예. 그래서 다른 데보다 좀 규모가 좀 다른가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그 해설사 선생님들도 설명을 했지만 네네. 이제. 지금 우리 화면으로도 보셨지만 네네네. 가장 지금 잘 남아있는 예. 성벽의 형태를 하고 있고 이렇게 처음 이제 조성하게 된 계기는 중종 때 장림이라는 분이 제주 목사로 있을 때 이 우도 쪽에 왜구가 자꾸 이제 침략을 한다. 예예. 그래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 본격적으로 이제 성을 축조를 했고 처음에는 뭐 그 둘레가 724m 높이 한 2.3m 정도였는데 예. 이 헌종 때 와서 더 이제 증축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현재는 1,800m, 아~ 높이가 3.5m니까 3. 아, 더 높였구나. 상당히 이제 규모가 크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동서남문 등 세 개의 성문 위에 이제 누각을 설치하고 성 안에는 이제 뭐 관하 건물이라든가 무기를 보관하는 창고, 예. 또 이제 뭐 식량 같은 거 이렇게 먹을 것을 또 보관하는 이 별창 이런 곳들이 다 이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그 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그 중요한 자료가 이 영상. 예, 예. 우리 저 제주 목사가 네네. 이제 숙종 때 이 그린 43개의 장면인데요. 제주 여러 지역에 요 별방진에 관해서는 두 개의 기록이 전합니다. 두 개. 별방 조점이라 해가지고 예, 예. 별방진에서 이제 조는 조련하다. 점검하다. 아~ 군사 뭐 이런 그 시설이라든가 훈련 상황 예. 이런 거를 점검하는 별방 조점하고 또 이곳에 아주 군사적 요충지니까 예. 이제 병사들 훈련을 자주 시켜야 되는 거죠. 예. 그 당시에까지도 조선의 주력 무기가 활이에요. 아. 그래서 여기서 이 활 속이 시범을 보이는 예. 그런 장면 별방 시사 이렇게 아~ 두 개의 그 그림이, 그 그림이 남아 있어서 예. 요 지금 뭐 제가 요 자료를 보니까 요 별방진성 앞에도 그 모습을 이제 그림을 이렇게 이 보일 수 있도록 예. 관람객들이 했는데 더 이제 요런 지역은 뭐 나중에 이제 좀 가능하다면 뭐 주요한 시설 그 그림에 보이는 이런 것들 뭐 무기고라든가 예. 이런 창고들도 이렇게 복원을 하게 된다면 예. 훨씬 더 그 당시에 어쨌든 현장의 생생함을 직접 접할 수 그러겠네. 있겠다 이런 생각을 예,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아까 그 화면 보면서 느낀 건데 네. 성을 굉장히 탄탄하게 탄탄해요. 쌓았어요. 예. 굉장히 좀 치밀하게 쌓았고. 근데 저렇게 성을 쌓으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동원이 돼야 되고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굉장히 힘든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우리가 이런 그 방어를 위해서 예. 성을 쌓은 그 당대를 살았던 그런 분들, 예, 예. 그 당시 어쨌든 제주 지역의 그 뭐 백성들, 또 뭐 군사들 뭐 이런 분들은 확실히 힘이 들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크게 보면 그들의 어쨌든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후대에 와서는 좀 더 이렇게 안전하게 또 네. 살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예. 어쨌든 그 시대에 이런 성을 축조하는데 참여했던 분들한테는 우리가 또 좀 감사함을 느껴야 되죠. 그래야 되겠네요. 아, 그러니까 이게 기록 보니까 네. 그 성을 쌓을 때 흉년이 들었었대요. 아, 그러니까 이게 풍년 들고 뭐 먹을 게 풍부해도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 흉년까지 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백성들은 또 이제 성을 쌓기 위해서 부역에 또 동원이 될 거 아닙니까? 예. 식량이 모자라서 아우 인분까지 먹어가면서 아. 그 작업을 했다는 그 이야기들이 좀 사료에선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볼 때 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힘든데도 불구하고 또 왜군은 또 막아야 되니. 그렇죠. 네, 동원이 되고. 어쨌든 그 시대에 이렇게 좀 희생한 그런 분들 덕에 예. 또 이런 제주도의 또 후대의 사람들은 좀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결과적으로 보면 그 역사에서는 정말 또 그 헌신하는 그런 예. 또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또 아, 후대가 좀 더 편안하게 그렇죠, 그렇죠. 살아가는 뭐 예. 그런 것까지 우리가 역사 현장에서 좀 느끼면 좀 더 이 감회가 좀 새로울 거고 또 요 이 별방진성은 요 아까 이 해설사분도 설명했죠. 바다하고 되게 가깝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밀물이 저 있을 때는 몰려들 때는 그 성 안에까지 밀물이 들었다. 그리고 네. 여기가 아주 그 동부의 중요한 군사기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예. 봉수대도 설치했다. 아~ 우리가 이 봉화, 이 위관 상황을 예. 알리는 이런 것들도 이제 설치했던 그 성이었습니다. 예. 요즘 그 별방진이 사실 관광객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그 화면 보셨지만 풍경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사진 찍으면 굉장히 예쁘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 사진 사진 포인트가 네. 예전에는 참 치열한 투쟁의 그렇죠. 전투의 현장이었다는 거 우리가 꼭 좀 한번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기도 네. 합니다.